안녕하세요. Fairfax County Health Department에서 켈리 정김 인사드립니다. 몇주 전부터 Fairfax County Health Department에서 코로나19 툴킷을 각 가정당 하나씩 배포했습니다. 이 툴킷은 코로나19 증상에 관해서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법, 그리고 증상에 관한 기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증상이 시작된 날짜, 접촉한 사람들, 그리고 이동 경로를 스스로 기록하심으로써 의료진을 찾아갔을 때 이 정보를 통해서 확산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또한 한국어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CDC에서 새로운 증상들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한, 지속되는 오한과 떨림, 근육통, 두통, 목쓰림, 그리고 미각 또는 후각 상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 최소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신 후에도 의심되는 증상들이 발견된다면 속히 의료진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계속해서 올라오는 코로나 관련 정보를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고, 한국말로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맨 위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은 703-267-3511로 전화 주시면 Fairfax County Health Department Call Center로 문의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핸드폰을 꺼내셔서 문자 메시지 FFXCOVID를 입력하셔서 888-777로 보내주시면 가장 최근에 코로나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인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업데이트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